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일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칸트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물론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을 나갈 거예요. 397쪽이고요. 선험적인 변증론이라는 소제목입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들의 모든 인식은 감성에서 시작되어 오성으로 나아가고 이성에서 끝맺는다. 아, 감성, 오성, 이성. 이게 단계인 거죠. 자, 감각으로부터 뭐 시각, 촉각 이런 오각으로부터 오각으로 그 물 자체를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감성이고 감성에서 또 오성으로 갑니다. 오성에서 이성으로 가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칸트는 기본적인 것을 감성에 있어서는 선험적인 직관 형식이라 보고 오성에서는 순수 오성 개념 또는 범주들이라 보고 이성에서는 이념들이라고 보았다. 아, 좀 더 구체화됐죠. 감성 이게 단계 이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식을 하는 순서인 거죠. 감성 그 선험적인 직관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시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성은 순수 오성 개념 범주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12 판단 12 범주들 엄청 디테일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 이번 시간에 이제 이성 그 이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예정이에요. 자, 이념이란 보다 높은 어떤 것이고 경험의 가능성을 넘어선 개념, 선천적인 순수 개념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이념은 원리들에 따라 전체적인 경험 속에서 오성을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더욱이 이 원리들은 우리들의 인식에서 우리들에게 최고로 가능한 통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념들을 함께 가지고 오는 바의 것은 이성이요. 또 이 이성의 고유한 활동, 즉 추론이다. 그러나 모든 추론은 한 가지의 조건 지어진 것을 위해 그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죽는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런 게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 이 대전제 자체도 증명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미 여러 조건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건은 또 다른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끝없이 계속된다. 대전제의 정의 자체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였어요. 사람은 죽어. 이런 거였는데 이 대전제 자체도 어떤 다른 끊임없이 여러 조건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성이란 그 뜻과 개념에 따르자면 점점 더 높아져가는 조건들을 계속해서 탐구하라는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추구되고 있는 조건들의 전체는 우리들이 한 가지의 이념 안에서 마주치는 원리, 즉 통일을 만들어내는 원리인 것이다. 하나의 이념을 완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칸트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이념들은 단순히 탐구하기를 요구하는 것, 발견적인 방법의 규칙이고 직관을 개념으로 만들어 나가는 구성적인 원리가 아니며 어떤 문제되고 있는 목표에다 오성의 사용을 실현시켜 나가게 하는 원리, 즉 규제적인 원리이다. 자, 이제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아까 감성, 오성, 이성 이게 3단계로 인간이 인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감성과 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익히 다뤘었고 이번에 이제 이념들을 보고 있는데 이념에 대한 정의가 계속 나오죠. 이념이란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선험적인 이념들을 통해서는 원래 우리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만 알게 된다. 재밌죠. 이념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만 알게 된다. 이런 문장이 자주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 이전에는 뭐 이념, 이성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성은 절대적이었죠. 거의 신적 이성이었는데, 칸트에 와서는 이 이성, 이념에 대해서 알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결국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념을 발견해낸 허구라고도 말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 말이 이념을 창작되어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되는 통일점이라고도 하고요. 이념을. 예컨대, 영혼 현상 전체를 시험 삼아 영혼이라고 통일시켜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영혼은 그저 이념이요. 발견해낸 원리이지 대상적인 실제는 아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대상적인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 이성, 그 칸트의 이념은 대상적인 실제는 아니에요.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영혼은 그저 이념이다. 발견해낸 원리이다. 자,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벌써 399쪽까지 했고, 400쪽. 이끌려 나오는 것은 영혼 세계 신이라는 세 가지 위대한 이념들이다. 이념의 세 가지인 거죠. 영혼 세계 신. 하나님이 그저 일종의 이념이고, 그저 발견해낸 원리이고, 모든 실제 전체의 조건들의 통일, 즉 그저 문제로서 제기되어 있는 통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물론 이런 생각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영혼의 개념도 이와 같다. 여태까지의 심리학, 우주론, 신학 등은 영혼과 세계와 신을 달리 해석해 왔다. 이것들은 존재하고 있는 대상들이었고 실제들이었으며 단순히 문제를 야기하는 허구는 아니었다. 그렇죠. 적어도 사람들은 신과 세계를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사물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대상들이라고 생각해 온것 같다. 근데 칸트에 와서 이 영혼 세계 신을 그냥 일종의 이념이다. 발견해낸 원리다. 이러니까 얼마나 큰 반발을 일으켰겠어요. 자, 이성은 언제나 규제하는 원리들에 지나지 않을 스스로의 원리들과 이념을 대상적인 실제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방법을 존재 자체라고 생각할 위험에 내맡겨져 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이성이 잘못 쓰여지고, 오류 추리와 환상 및 궤변만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래에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이성, 그 이념에 대한, 관념들을 반박하는 거죠. 대상적인 실제가 아니다. 칸트에게 있어서의 인식은 직관 플러스 사고다. 직관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성은 사고하는 오성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성의 활동에 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직관을 할수 있는 것은 감성적인 직관을 규제하는 오성뿐이다. 그래서 이성은 하나의 다른 과제, 즉 오직 형식적 또는 방법적인 과제만을 가지고 있다. 이성은 오성의 활동을 규제, 하나, 진료적인 대상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성은 오성의 활동을 규제하는데 진료적인 대상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성은 오성보다 초월적 또는 초자연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더 적어야 한다. 오성 개념과 이성 개념, 경험의 진료적 대상과 이성을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단순한 이념들을 혼동할 때 피할 수 없는 환상이 생긴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칸트도 시인하고 있다. 이런 환상, 이런 선험적 또는 변증법적 가상을 파기하는 것이 선험적 변증론에 관한 부분의 본래적 과제다. 여기까지 401쪽이었고, 402쪽. 칸트에게 있어서도 영혼이란 이미 형이상학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는 영혼의 실체성을 위한 증명을 일종의 오류 추리라고 본다. 절대적인 주어, 요 판단의 빈사로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이 실체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판단들의 절대적 주어는 나다. 따라서 나는 일종의 실체다. 그러나 칸트를 따르자면 모든 판단의 주어인 나는
선험적 통각, 그 자아의식의 선험적인 나이고, 따라서 순수히 논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추론은 이 논리적인 것을 갑자기 존재론적인 실제, 즉 일종의 형이상학적 실제라고 파악하는데 바로 여기에 그의 잘못이 있다. 칸트가 이 논리적인 나가 우리들의 모든 의식 내용의 최고의 종합으로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옳다. 그런데 오직 이런 논리적인 나만 있고 개인으로서의 우리 인간들은 이미 나가 아니라는 말인가? 이거 힐시베르거가 질문을 하는 거죠. 혹은 우리가 그 밖에 또 무엇인가라는 것에 관해서는 단순한 논리적인 타당 연관으로서밖에 파악할 수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들이 의욕하고 활동하고 시달리고 느끼고 실존하고 있는 체험하는 자아를 칸트에게 들이댄다면 그는 이런 자아는 경험심리학 심리학에 속한다고 하고 이런 자아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403쪽. 예. 영혼과 영혼의 생활에 관한 그의 개념은 의식밖에 모른다. 나는 생각한다는 합리적인 심리학의 유일한 내용이고 자, 이 나는 사고하는 자다라고 하는 명제는 칸트에게 있어서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보다 그 뜻이 좁아진다. 이 말은 논리적인 타당 연관만을 뜻할 뿐이다. 칸트는 영혼의 현실 전체를 자기의 선험성 안에 압축한다. 이런 것은 영혼의 현실을 빈곤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힐시베르거의 그 말이 계속 중간중간 들어가요. 논평이. 왜냐하면 체험, 능동과 수동, 저항과 지속, 계획과 실존 등은 순수한 나의 선험적 통각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는 끝장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판단의 절대적인 주어는 단순한 논리적인 주어와는 다른 어떤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404쪽에 안티노미가 있는데 안티노미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여기까지를 제가 별표 친 거 위주로 읽었어요. 말 그대로 읽었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남은 한 10분 정도는 지니님께서 제가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이게 간단하다면 간단하게 뭐 얘기할 수도 있고 한없이 얘기를 하고 또 연구를 해볼 만하다라고 한다면 되게 복잡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이게 어려우려면 엄청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되게 명확하다. 선험적 변증론 챕터인데 선험적 변증론에 대한 이해를 하기조차도 솔직히 쉽지 않죠. 그래서 선험적 변증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롤플님께서. 선험적이라는 말은 뭐 선천적인 칸트가 주로 쓰는 말이 선험적이라는 뜻인데 선천적 이미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틀, 인식의 틀 같은 것인데 선험적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고 변증은 이제 자신의 논리를 변호하는 변호하는 어떤 그런 거겠죠. 변호하는 논리. 그래서 여기서도 이성 칸트가 생각하는 그동안에 이제 뭐 영혼 세계 신에 대한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변호하는 논리를 펼친 것 같아요. 선험적 변증론이라는 말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좀 유사하게 봤는데 선험 철학이라고 해서 어떤 오성의 영역과 경험의 영역을 두 가지를 합하는 과정을 이제 칸트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선험적인 어떤 지점을 상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쉽사리 우리가 저도 이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뭐 책 한두 번 읽는다고 절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마 당시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되게 제대로 와닿지 않으니까, 이것이 뭐 전통적 형이상학과 뭐가 다르냐,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오레가논 그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제 다른 점들을 비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저는 읽었고요. 이제 오성이 지켜야 할 어떤 지점, 한계 지점, 이제 우리가 앞서서 뭐 이성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봤는데, 그런 맥락에서의 그 영역 얘기를 해봤고, 또
또 이제 경험적인 부분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한다고 할 수 없죠, 칸트는. 그래서 그 경험적인 영역의 수용 지점과 요성이 지켜야 할 경험 지점을 이제 어떻게 양립을 시켜야 될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나마 이제 변증을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었고, 이제 선험 철학의 그 칸트 개념들과 좀 대치되었던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선험적 가상이라고 얘기하는 가상의 영역을 좀 다른 것이다. 내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목적을 담고 있는 그런 지점의 선언적 변증론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서 중심 개념으로 나와 있는 지점이 이제 우리 이성 챕터 있었고, 그 안에 이념이라는 단어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이념이라는 단어도 이해하기가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명확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는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하는지, 또 이게 번역의 문제도 되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또 이제 학원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제 이성의 추리에 따라서, 오성의 추리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을 이념이라고 부르고 있는 칸트가 있고요. 그 이념의 영역을 이제 뒤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세계, 영혼,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통 형이상학의 연구 대상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지점을 비판함으로써 칸트는 조금 달리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히 명확히 정리를 해내기는 좀 쉽진 않았어요. 아까 읽어주신 맥락 안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게 힐시베르거의 논의인지 아니면 힐시베르거가 살던 동시대의 메타텍스트들을 종합해놓은 그런 의견인지 아니면 정말 칸트의 이론인지 아니면 칸트를 재해석한 칸트 학파의 이론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이념들에서는 영혼세계 신, 뭐 신을 뭐 절대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뭐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전에 얘기했던 그 선험적 가상에 대한 어떤 허상, 그리고 칸트가 주장하고 있는 순수 이성 비판 안에서 그 오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대치, 그 지점을 실험적으로 칸트가 이제 설명을 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제가 좀 덧붙이자면 그 나무위키의 칸트 파트를 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깜짝 놀란 게 칸트가 저희가 이 힐시베르거가 나눴던 뭐 힐시베르 책뿐만 아니라 합리론에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나오고 경험론에 홉스, 로크, 흉 나와요. 근데 이런 구분을 다른 서양사 책을 읽어도 다 하고 있어요. 열이면 열. 근데 이런 구분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 칸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칸트가 그 시대의 철학을 자기가 이렇게 구분했다. 아, 이건 경험론이야. 아, 이건 합리론이야. 합리론과 경험론으로 싹 깔끔하게 정리해 버린 거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칸트는 그 분류의 천재다. 여기서도 이전까지 있었던 철학들을 다 자기가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이건 아니야. 아,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답을 내려줘요. 칸트가. 아, 이런 부분은 정말 탁월하거든요. 근데 이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뭔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요. 놀랍죠. 진짜 그 나무위키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 잘한 거예요. 지금 만약 현대 철학도 여러 흐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칸트 같은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야 현대 철학은 단 두 파로 정리가 돼. 자기가 분류해봤더니 이래. 합리론 아니면 경험론 이런 식으로. 그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안티노미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안티노미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모든 문자가 읽을 텐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